그 요즘 보면 조그마한 사람이 무섭다고. 좀 뭐, 유레카 그 평론가 빙의해가지고, 요즘 뭐 요약본 보고 영화 다 봤습니다, 씨. 오늘 하루에 영화 3개 봤는데, 뭐, 어떻게 했으면, 유튜브에서 그 10분짜리로 요약한 명작 영화 3개나 봤어. 너무 힘들다. 영화 3개나 보다니. 아이고,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 지랄하고 있는데, 그게 영화 본 겁니까, 솔직히. 그건 영화를 본게 아닙니다. 영화라는 거는, 그 감독이 연출한 그거를 온전히 느끼면서 거기서 어떤 감정을 표현했구나. 이거를 보면서 봐야 되지. 그거는 그냥 영화 팜플렛 본 거랑 똑같아, 그냥. 그 영화 줄거리 적힌 시나리오 본 거랑 다를 바가 없다니까. 물론 뭐 개젖 같은 쓰레기 영화 본 시간을 덜어주는 건 감사하긴 한데. 사실 저도 요약본 가끔 보거든요. 감사합니다. 그거는 마치 그 음악 그냥 후렴구 한 10초 듣고 와, 이 음악 다 들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문화라는 것도 사실 파면 팔수록 끝이 없거든요. 진짜 평생을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깊이가 엄청난 분야인데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. 보고 있으면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하기도 지칩니다, 진짜로. 문화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더 많이 봤고 더 많은 걸 안다는 거를 삐대려고 나대려고 유튜브 요약한 영화 그거 봐놓고 영화 존나 많이 봤다 나는 전문가다 이래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. 그 요약본을 본 거지. 그 영화를 본게 아니라는 생각이 나잖아. 근데 이런 말 하면 또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꼰대시네요. 이 지랄하던데.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. 뭐 당신 인생도 요약한다 치고 바로 뒤지면 되겠네요.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.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니까 뭐 시간 없어서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은 전체를 다 보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노력하는 건데 저도 뭐 말은 이렇게 시부리지 뭐 나도 막 일반화해서 시부리는 경우도 존나게 많은데 그래도 뭐 조금은 이게 내가 틀렸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좀 그런 거 자세는 돼 있단 말입니다. 물론 뭐 족같지만 솔직히 내가 틀리면 족같잖아. 그래도 항상 반성하고 뭐 그런 게 있는.